안녕하세요. 제1정형외과병원 물리치료사 염준열입니다. 목에는 다양한 근육들이 있습니다. 옆에 있는 목근육, 뒤에 있는 목근육, 다양하게 근육의 이름을 말하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.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흉쇄유돌근, SCM이라고 하는 근육이 목의 통증과 움직임에 많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. 이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은 옆으로 목을 돌렸을 때 옆에 귀의 뒤쪽에서 우리가 아는 빗장뼈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근육입니다. 이 근육은 수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일상생활 동작에서 수축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되는 동작인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빗장뼈의 몸쪽을 잡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진행하시면 목을 조금 더 안정되게 그리고 통증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천천히 잘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SCM 스트레칭 동작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동작에 반대되는 동작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볍게 저는 왼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빗장뼈의 몸쪽 끝단을 가볍게 잡아줍니다. 이 상태에서 목을 반대편으로 돌리고 뒤로 가볍게 젖혀줍니다. 이 동작을 10초 유지해 줍니다. 돌아올 때는 역순으로 돌아와 주시고 이때 손가락을 힘을 가볍게 줘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주고 시행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빗장뼈의 몸쪽을 잡고 아래쪽으로 지그시 내려놓은 상태에서 목을 반대로 돌리고 뒤로 젖혀줍니다. 제1리피케어는 시니어 전문 종합 헬스케어 센터 브랜드로 국내 유일, 국내 최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케어해주는 종합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이 나티주가 적극 추천하는 이유죠.